고맙습니다. 저희는 현악사중주단 콰르텟X라고 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연주자입니다. 연주자인데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사실 저희도 부탁을 받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식 음악과 테크놀로지, 세상에서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얘기 두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콰르텟X는 어떤 팀보다도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면서 현대의 기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젠테이션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주를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을 보다 대중에게 가깝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콘서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 기술 그리고 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콘서트의 형식을 간단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최근에 시도했던 한 콘서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조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리조넌스와 네이션스의 그 합성어입니다. 공명, 울림, 또 각 국가들 4개국에서 4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인터넷 콘서트였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가를 했고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서울, 그래서 저희 콰르텟X와 또 국악기 연주자들, 또 색소폰 연주자,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각기 다른 오케스트라와 또 밴드들이 함께 동시에 연주를 했고요. 4개국의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해서 같은 시간에, 그래서 남들은 좀 편한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연주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동시에 연주를 했고요. 보는 관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객석에서는 스태프들 정도만 관람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공연을 했었고요. 물론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약 0.2초간의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지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0.2초 늦게 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술적 해결점들은 많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콘서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는 더 이상 연주를 핑계로 한 해외여행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가 될 거고요. 많은 그런 음악회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관람 문화를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젠테이션 콘서트라는 형식을 가지고 작곡가들과 그 곡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연주합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물론 설명은 하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음악 편집 기술을 동원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또 빠르게 전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간단한 거 한번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발디라는 작곡가의 음악에 대해서 연주할 때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계라는 음악으로 유명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보려면 요즘에는 구글에 쳐보면 됩니다. 쳐봐서 이 사람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밤마다 제가 하는 일은 제 이름 한번 쳐보는 겁니다. 매일같이 쳐보다가 비발디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발디를 검색하면 비발디 파크가 먼저 나옵니다.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사실 이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국분들은 그런 느낌을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분을 굉장히 친숙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분 클래식 음악계의 신정환 씨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닮았죠. 비발디라는 사람 바로 사계라는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이 그 유명한 봄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클래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곡은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가 쉬워요. 예전에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할 때
저희 오케스트라를 어느 회사에서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셔서 비발디 4개 중에 여름을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연주를 해달라고 하는 날짜가 가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찌된 일인지 가을에 와서 여름을 연주해달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어차피 부탁받았으니까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이 비발디 4개는 앞에 바이올린 독주하시는 분이 계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연습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가을을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뭐 오케스트라는 괜찮았어요.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해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독주자죠. 어려운 솔로를 다 외워두셨는데 하루 만에 가을을 다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 오케스트라 시간에 오시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나보고 지금 연주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난 못한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앉아있던 제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길래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여름 해놓고 가을 했다고 해요. 음악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이 사람 나중에 이런 욕까지 얻어먹었습니다. 비발디는 똑같은 곡을 100곡 이상 작곡한 사람이다. 음악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4개 외에는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곡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기쁨이라는 곡인데요. 비발디 자기는 4개가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보면 완전히 똑같은 음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들려드릴 곡은 합창곡입니다. 바람의 속삭임입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음악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발디의 음악은 좀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비발디 4개입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연주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곡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계절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절만 연주해도 3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 듣기 좋으시게 한 계절당 2분 미만으로 편집해왔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쿼르테렉스입니다. 기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저희가 비발디 4개 중에 두 계절을 4분 동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발디 4개 중에 두 계절을 4분 동안 들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좀 허락되면 전 계절을 8분 안에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기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관람 문화를 기술을 이용해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명밖에 안 되는 팀이 그런 기술을 개척하는 건 굉장히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클래식 뮤직 카드라는 건데요. 사실 이 카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연장에서 보는 팜플렛의 형태를 바꿔낸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카드 형태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팜플렛들을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소장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 종류가 있습니다. 작곡가 카드, 또 작품 카드, 또 스타일, 그 시대의 양식, 악기, 연주자 소개 등 이런 카드 형태로 만들어내서 저희는 사실 지금 많은 공연을 직접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봉투로 넣어서 공연 당일날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 그 연주할 때 뒤에 게시되는 그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이 카드의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카드들을 골라서 보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별로 기술과는 관계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그 디지털 특히 모바일 기술에서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그 휴대폰 안에 이 카드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드들이 바로 휴대폰 안에서 굉장히 작은 글씨로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물론 요즘엔 그 터치 기술로 이것을 넘기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기술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저 글씨를 작아서 특히 공연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폰은 굉장히 지금 늦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개통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휴대폰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그 베토벤 현악사전주 전공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주회에서 이러한 형식의 카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베토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엄청난 음악을 썼습니다. 평생 혼자 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독신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작곡가들은 좀 더 심합니다. 작곡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에서 계속 작곡을 하고 있으면 옆에 그 부인이 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나랑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녁 때 되면 좀 얘기 좀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작곡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곡가들은 옆에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영감이 떠오릅니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또 엄청난 음악들을 썼습니다. 28살에 이미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28살에. 베토벤의 유명한 음악들은 대부분 30살 이후에 작곡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설명들을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곡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또 움직이는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연주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음에 연주할 곡은 차이콥스키의 음악입니다. 이 차이콥스키 음악은 발레로 유명하지요. 이 사람 이렇게 생겼는데 저 수염 뒤에 감춰진 소심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물론 남자한테도 말 한마디 못 붙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더 유난히 차이콥스키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백조의 호수죠. 발레 음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백조의 호수 간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봤습니다. 발레를 좀 알아서 갔던 건 아니고 그 누나들이 예뻐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 발레하는 누나들 때문에 항상 이 발레를 보러 갑니다. 그러나 흥행은 참패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당시의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곡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연이 진행되고 나서 러시아의 발레를 최정상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 누나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발레리나와 결혼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백조의 호수로 한다 그러면 꼭 가서 보는데요.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문제는 요즘 백조가 남자라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호숫가에 떠있는 백조가 다 여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저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라는 공연은 나중에 꼭 한번 보러 가십시오.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그대로 쓰고 있고 내용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네 마리 백조의 춤이라는 곡을 저희가 현악사단주로 직접 연주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누나들 네 명이 나와서 팔짱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악사단주로 연주하고 또 다시 기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차이콥스키의 발레곡 하나를 현악사중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기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술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을 때 클래식 음반은 살아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장에서도 그것이 현실화돼서 나타났었습니다. 많은 그 음반 매장에서 클래식 코너 부스를 늘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심지어 아이팟이 등장했을 때도 이것은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중음악을 듣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이런 새로운 음악 구입 문화는 저희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시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바로 아이튠즈 스토어입니다. 오늘날 아이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아이팟의 혁명은 아이튠즈 스토어가 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계 최대의 음반 시장이 벌써 뒤집혔습니다. 많은 음반 매장들이 이것 때문에 문을 닫았고요. 또 클래식 음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음반 가게에서 절대 음반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음악들은 그것이 단 한 개일지 몰라도 가장 큰 곳에 갑니다. 그렇게 많은 음반 또 많은 종류의 그 연주자들 그런 것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아이튠즈 스토어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음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합니다. 오른쪽 창에 저희가 생상스라는 작곡가의 이름을 한번 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곡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고
또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음반 전체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한 악장만 구입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것이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전집들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저가의 많은 음원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더 훨씬 더 많은 수요자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반 시장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또 연주자들도 이제는 음반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포하는 아이튠즈 스토어와 직접 계약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아이폰에 넣고 다닙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현대 기술이 굉장히 놀라운 경제까지 왔습니다. 저 많은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샤잠이라고 하는 아이폰용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을 실행시키면 지금 이 장소에 나오고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 스피커에 아이폰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 샤잠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먼저 듣습니다. 약 10초간 그것을 들은 다음에 다시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이 곡의 제목이 뭔지를 알아냅니다. 심지어 어떤 연주자의 어떤 앨범이다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 한 번이면 그 음악을 바로 다운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지불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많은 음악들을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요즘엔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더 나아질 거고요. 훨씬 더 많은 기술이 저희 클래식 연주자들 또 애호가들을 도와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연주해드릴 곡은 아까 검색창에 쳤던 생상스라는 사람의 죽음의 무도입니다. 이 죽음의 무도는 외국에서는 많이 연주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연주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천재 소녀 덕택에 전 국민이 아는 클래식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공연했던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현악사중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곡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쇼트 프로그램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